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좀 방송을 녹화 방송을 합니다. 다른 분들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7월 2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자, 전일 코스닥 낙폭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로 진행을 할 텐데, 안전지대에서 머무르지 말자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죠.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제 채널 조회수라든지 방송 댓글 봤을 때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물론 저도 야간에 하는 오후 9시에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결방을 했습니다만, 투심이 그만큼 얼어붙었다, 그리고 흔들림 심한 장에서 이제 지쳤다 라는 게 어저께 좀 느껴졌거든요. 자, 그것이 시장의 투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사는 것마다 수익이 잘 나고 하면 여러분들 신이 나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사서 수익 나는 것은 힘들고 손실이 크니까 공부할 어지도 이제 좀 꺾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시장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끝내주는 장이 아니라, 끝내주는 장은 지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인근에서 웬 쓴소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고점에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그대로 그냥 버텨서 잠깐 잠깐 수익 나는 구간은 여기 상승 구간이니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곧 좀 있다가 이런 하락 구간이 오면 절대로 그런 매매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엄청난 실패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권 유지하던 것이 박살이 났어요. 어저께 4.6%인가 빠졌어요. 어저께. 자, 간단하게 미국장 브리핑하고 저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다른 공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빨리 터날 것인가 찾아내는 작업을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0.06% 하락, 나스닥 플러스 0.28% 상승, 그리고 독일도 마이너스 0.10% 하락. 자, 여기 보시면 비교적 미국과 유럽은 양호하고, 더더군다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전세계가 흔들리는데 상해조합 반등하고 있어요.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 2% 상승, 어저께 또 1%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세계가 지금 끌고 있는 미중만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미국이 적당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붙들어 놨습니다. 플러스 0.02%로 야간선물시장 마감했는데요. 자, 외국인이 막아놨어요. 마이너스 424계약으로 매도 때렸어요. 자, 거의 횡보에 가깝게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양쪽 다 까졌어요. 보이시죠? 옵션, 콜옵션도 거의 까졌고 풋옵션도 다 까졌어요. 옵션은 횡보하게 되면 양쪽 다 빠진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위험 구간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코스피는 전일 개인이 좀 던졌어요. 그동안 한 4일 이상 매수해 주던 거, 그러니까 크게 낙폭이 좀 없었어요. 물론 0.68% 정도 하락했었는데, 장 초반에 계속 사던 거 줄이니까 그나마 수돕했는데요. 코스닥은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옵니다. 특히 전일 마이너스 4.68%인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그래요. 한 종목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샀어요. 개인이 1317억.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간다에 걸겠습니다. 전일 어저께 시작하는 장 초반에도 제가 내려갈 거다, 폭락 올 거다 제가 예측을 했어요. 방송 돌려보시면 될 테고. 이것이 더 깨지고 737까지 또 열려있다. 그럼 몇 포인트입니까? 대략 19포인트 아닙니까? 19포인트면 야, 2% 이상의 또 하락 예상돼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푹더 깨고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 들고 나오고 반대매매 넣고 신용 물량 반대매매 넣고 스탁론 이런 거 시장가로 막 던지기 시작하면 증권회사에서 반대매매 넣을 때 시초가에 바로 던져버리잖아요. 폭락 나옵니다. 그 이후에 접근해도 접근해야 된다.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피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K가 무료 방송, 대한민국 최강 무료 주식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5시간에 가깝게 무료 방송하는 무료 주식 방송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들어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는 분 있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무료로 4시간, 5시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핵심 종목군부터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잔잔하게 깔아놓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코멘트 하고 싶을 때만 하겠습니다. 종목 돌려보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이 중요 지지선인 60일 깨졌어요. 어저께 짧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전일 반등 시도 넣을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으나 하락했고요. 60일 인근에서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실패해서 손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매매가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됩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아주 큰 폭을 던졌어요. 그죠? 최근에 보면 이날 외국인이 20만 주, 22만 주 사준 거 빼고는 거의 최대 규모로, 기관은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던졌어요. 여러분들 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가까이 빠졌어요. 기관 외국인 최대 규모. 야, 진짜 많이 던졌네요. 던졌어요. 뭡니까 이거? 공매도 과열 보이십니까? 밑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여기 인근부터 때렸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매도 세력인 것 같으면 홀딩 사들이지 마. 왜? 밑으로 처지는데요.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다고요? 손절 안 하면 더 빠져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10.88%. 처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8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외국인 찔끔 들어오고 뭐 기관 패대기 쳤네요. 그러나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는 카카오, 아이고, 어저께 기관 외국인 또 들어왔네요. 3일 연속으로 지금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 홀딩 중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매수 홀딩 중입니다. 12만 정도 올라가면 11만 9천원에서 12만 사이에서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살 거예요. 수급 좋은 거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수급 좋은 거 하시라고요.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카카오 어떡할까요? 추가할까요? 추가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홀딩. 근데 그분이 알아서 추가하셨어요. 나중에 장 마칠 때쯤 돼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딴건 던지라고 하면서 왜 이거는 홀딩하라 그러죠? 이평선 지지하고 있고요. 이제 돌아서는 초입이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냈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닥터케인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목표치. 그죠? 그리고 기관에 여기 쓸어 담고 있네. 홀딩. 삼성전기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 그 중요한 뉴스라 하긴 좀 그렇는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구를 개발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겠죠. 그런 거 몰랐거든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상승 추세 끝내주기 가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좋은 게 있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파악이 안 돼도 추세만 가지고, 차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딱 듣기엔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어요. 괜찮네. 한데 사라고 말은 못 드렸어요. 좀 눌림을 사자 했는데 눌림으로 안 줬어. 그리고 딴 데 집중하다 보니까 못 봤는데, 여러분들 탁트케이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면 이런 데 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잘 갔습니다. 그리고 14만대 정도면 60일 지지받는 거 보면 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천일 기간은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외국계는 살짝 잡아줬네요. 그리고 3개월 보십시오. 기간 늦어. 외국인 끝내주기 사고 있어요. 여기부터 기간 외국인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기조를 쉽게 안 꺾어요. 보니까 이것은 턴 어라운드, 여기에서 하락 추세 돌려내고 이제 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외국인이 엄청 따라가겠어요. 기다렸다가. 자, 이런 것은 14만원 인근에 사고 만약에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급락하길 기다리는 게 세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살 수 있었다는 게, 야, 지나가서 무슨 말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오리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리온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쩜 부위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나 10% 비중이 10% 정도 사보자. 그 다음날 7% 날랐거든요. 야, 이거 보고 팬됐다 하는 분 댓글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돌파형입니다. 돌파형.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군 관심있게 보다가, 저는 방송하는 도중에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수시로 돌려보다가 이런 타이밍 논다 그러면 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목표치 적당히 넣고 큰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 여기서 거의 다 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야, 외국인 사잖아요. 외국인 사잖아요.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 삽니다. 자, 우선 급락 후 목표치 어느 정도 놓은 하락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 놨으니까 여기를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매수 가능했겠죠. 이것도 위로 올립니다. 일단 신세계도 올릴 거고요. 근데 신세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LG생활건강도 올립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중간에 잠깐 손절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죠. 네이버도 여긴 것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안 빠지죠. 중장기로 직장인들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하락 추세 돌려냈거든요. 그 전에 말이라도 한번 하던가요? 안 했어요. 여기인 것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턴한 거 보고, 야, 보십시오. 외국인 쓸어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 자,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앞으로 비전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려내죠. 그런 거 몰라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런 거 몰라도 미리 외국인들은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사고 있죠. 그럼 저는 기간 외국인의 이 포지션만 보고 저는 관심권에 넣는 겁니다. 현대차 이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하루 지나서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벌써 중장기로 사고 있어요. 그죠? 위로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현대차 기간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이것은 월봉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12만원대는 현대차 살만한 자리다. 그리고 17만원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가능하다. 틀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사 들어갔어요. 비중을 한 달에 50만원씩
적금 들듯이 사자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평균 단가 여기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플러스권입니다. 나중에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확신이 있어요. 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현대차, 삼성전자 정도는 제가 한 10%씩 정도 차근차근 매수해 나가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GS건설 44,000원 사서 44,600원 이렇게 팔아먹고 나왔는데 아직도 44,000원입니다. 장이 그렇게 흔들려도요. 대체적으로 여기를 깨면 빠져나오기 바쁜데 닥터케인 느낌이 왔어요. 이거 GS건설 장이 좀 돌아가면 여기만 안 깬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 야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이 사지 않습니까? 여긴 대량 매수세더라고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GS건설 상위에 있습니다. 여기 상위에 있으면 상위에 있을수록 닥터케인은 관심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뺍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이 두 개 뺍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도 관심 있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는 컨텐츠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해 나갈 겁니다만 여러분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셀트리온 하나로 집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반등 시도 나오면 셀트리온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페이크 이기엔 참 그런데 이날 보시면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놓으면 손절했습니다만 또 따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LG 생활 건강. 야, 좀 겁나겠거든요. 여기를 지지한다면 매수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관심있게 한번 볼 겁니다. 노리고 있던 종목이에요. 양봉 바짝 쓰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40일 깨졌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양봉 쓰네 이 정도 했는데 그죠? 저는 크게 뭐 문제 없었어요. 그죠? 강하게 뚫어 올라가는 양봉 쓰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U+, LGU+,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매매해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자, 기관 사는 거 보십시오. 5G 관련해서 그리고 경영진이 바뀜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눌리목 주면 적당히 들어가면 되겠죠. 눌리목을 세게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오뚜기 야 여기서 양봉 쓰면서 20일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었겠죠.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자 여기 81만 8천까지 스무스하게 밀리면 다시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는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기간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 오뚜기 여기 인근에서 관심 있다가 이거 깨는 순간 관심권 제외 그리고 다시 올라탄 거 보고 다시 관심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종목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저희 채팅방 회원들은 이제 제가 7시 반쯤에 채팅 날리니까 아침 브리핑 같은 거 날리니까 제가 방송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인사들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도 바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리온도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인데 이것도 사고 있죠. 외국인이 양봉 나오면 한번 사볼만 했습니다. 야 옛날에는 추세 깨지는 거 하면 안 된다며 기법이 하나뿐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향 가던 게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서 팍 깨지면 반등하면 나온다고요. 그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랬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대박 깨졌을 때 여기서 40만원까지 35만원에서 먹는 거. 현대건설. 현대건설. 대박 깨졌을 때 한번 들어가 먹고 나오고. 자, 그런 거 적용하는 겁니다. 계속 안 가요, 그런 거는. 그냥 거기서 먹고 나옵니다. 삼성전자. 44,000원대 살 수 있다. 이후에 여기 고점 부위에서 적당히 다 챙겨 놨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기관은 비교적 좀 사줬고 외국인도 뭐 사주다가 천일을 좀 던졌네, 그죠? 장이 돌아서고 싶은데 매수세가 지금 안 들어와요. 그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세가 기관의 외국인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환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차손 입고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1057원이었는데 얼마 올랐습니까? 80원 올랐어요. 80원. 대략 퍼센테이지로 하면 뭐 한 6.몇%에서 7% 정도 환율이 올랐어요. 가만히 환손실입니다니까요. 그러니까 던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격차도 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 0.5포인트 0.5% 있지 않습니까? 1.5고 우리는 저쪽은 2.0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이닉스 박살났어요. 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살까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길래 아니요. 예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음봉이 너무 크게 떨어지네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7%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야, 카페 24 이런 거 기다릴 겁니다. 자, 163,000원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그죠? 아미코젠 여기서 딱 사서 7% 먹고 딱 빠져나왔답니다. 잘했고요. 자,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것도 바이오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관 외국인 조금이라도 사주니까 잘 안 빠지네요. 그죠? 여기 딱 눌려주면 3만원 정도 오면 접근해보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리고 있는 종목인데 자, 양봉서거 나면 빠르게 접근 가능한 본봉 매매 가능한 사람들 접근 가능하겠죠. 근데 너무 크게 빠졌고 바이오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죠.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 과대 낙폭 이후에 여기서 스톱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기관 외국인 쌍거리 들어왔네요. 이런 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공매도였는지는 몰라도 공매도를 안으로 수요 커버링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SK 머트리얼도 여기부터 접근해서 매매 잘 했고요. 일단 좀 지켜보죠. 한미약품 제약주 아직 좀 멀었고요. 그런데 관심권 내놨습니다. 자, 여기 턴 딱 하고 딱 눌림목 주면 이제 관심 가질 거예요. 아모레퍼스픽 마찬가지입니다. 낙폭과되고 전저점 부위에서는 이따 수도뱉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관심 종목도 챙겨보죠. 여기까지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요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인가? 우리 집사람 되게 재밌게 보던데. 자, 제작사라고 그럽니다. 일단 낙폭과대 시장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데 95,800원 여기 인근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뭐 조금 가능하고 가볍게 딱 단타치고 넣은 종목으로 가능하다. 리노공업 안 빠지죠. 그게 전일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추세 좋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6만 1,000원 인근에서 딱 나오면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외국인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도 사고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SKC코롱 PI 어렵다. 추세 안 무너졌어요. 일단 지켜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컴투스 추세 좀 깨졌네요. 이것은 밑으로 확 빼고 관심권에서 일단 나중에 여차하면 제외합니다. LNF 이것도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는데 일단 지켜보고요. 컴투스는 이것도 외국계 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죠? LNF 고점 부위에서 힘드니까 이것도 일단 지켜보는 정도입니다. 일단 내려와 밑으로 포스코 캠텍. 자, 하락 단기 하락하던 거 돌파한 이후에 약간 눌림목 구간인데 좀 처지고 있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럽니다. 그래도 비교적 양호. 바이로메드 이거
바이오 계통이니까 처지고 있어요. 이것도 내려오고 일단 미래 컴퍼니. 자, 이것도 쳐졌어요. 일단 여기권에 접근 가능해보기나 해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코스닥 접근 금지입니다. 저는 코스닥 접근 안 할 거예요. 이번 주 정도까지는 보고 폭락 이후에는 생각해 볼 겁니다. 고롱 티슈진도 추세 돌려내고 있는 종목 관심권에는 놔두겠습니다. 제넥신 꺾였어요. 내려와 이거 안돼. 자, 이렇게 아침에 핵심 종목군들 여러분들 저처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장을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든 쉽게 되는 거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물론 지쳐서 힘들어서 잠깐 진절머리 나서 잠깐 하루 쉬고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쉰다는 것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 이해는 됩니다만, 어제는 참 징글징글 했거든요. 공부도 멈추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9시부터 장 열리면 닥터케인 또 보초 방송 할 텐데요,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좀 더 마음 추스리시고 공부해 나간 시간 가지셔야 된다, 꼭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18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명 돌파 기념 오프라인 강연에도 했었는데요, 자 미리 공언했습니다. 2000명 돌파하게 되면 서울로 찾아간다 했습니다. 구독자들이 서울에 많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SNS로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 다음에 트위터 등으로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하루에 5시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